이거 보면 병원에 와서 하면 비싼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예, 그럼요. 오늘 이걸 우리가 지금 무료로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이동환 TV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치과계의 훈남이세요. 자, 미니치 치과병원의 이주홍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훈남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바로 주제가요. 네. 연예인 미소 만들기예요. 아. 네. 다시 보면 TV에서 연예인들 웃는 거 보면 치아도 굉장히 이쁘고 네,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네. 사람의 얼굴에서 네. 이제 인매라는 게 네. 되게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나 네. 분위기나 이런 네. 것들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꼈을 때랑 벗었을 때랑 네. 이미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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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인매가 너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미소, 미소 이 부분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웃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호감을 받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리 잘생기거나 이쁘더라도 이제 좀 표정이 어둡거나 맞아요. 밝지 않으면 뭐랄까 호감이 가지 않는 그치. 것 같아요. 네. 진짜 미소가 중요하고. 네. 원장님께서 인매가 이렇게 웃는 인매세요.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매를 네. 좀 밝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미소를 띌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는지. 아, 네. 네.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아름다운 치아랑 네. 아름다운 미소랑 네. 이게 연관이 너무 많잖아요. 네,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치과병원에서는 이제 그 아름다운 미소를 연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 그것도 좀 특이한 게 네. 미니치과에서 미소를 연구했다고요? 그럼요.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거 잠깐만 배경 설명. 예. 저희 치과에 방문하시는 네. 그 환자분들이 네. 치아에 컴플렉스가 많아요. 만약에 네. 뭐 틀어지거나 네. 좀 누렇거나 네.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치아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웃질 않아요. 가리고 이렇게 웃거나 아니면 그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못생긴 부분은 가리고 웃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아, 그래서 미소 쪽으로도 또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미소 연구한 거를 또 알려드리고 그렇죠.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치아를 예쁘게 한 네. 후에 네. 이제 한 2주 정도 후에 네. 그 피팅 체크라는 진료가 있습니다. 피팅 체크? 네. 네. 피팅 체크 때 여러 가지 뭐 진료들을 하지만 그중에 이제 스마일 코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세요? 네. 오. 그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이제 치아가 예뻐지면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잘 웃게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안 웃었기 때문에 네. 이런 근육들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좀 빨리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 방법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면 병원에 와서 하면 비싼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럼요. 오늘 이걸 우리가 지금 무료로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그 프로그램에 있는 네, 이제 네. 미소 짓는 방법을 네, 네. 오늘 이동환 TV에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육을 웃는 네. 근육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웃는 근육 중에 하나인 여기 입술 올림근이라고 있어요. 아, 입술 올림근. 네, 입술 네. 올림근이 여기 앞광대 쪽에 붙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손을 대고 이제 흥 하면서 근육을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아마 되게 많이 떨리고 아마 경직이 되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네네. 네. 첫 번째. 광대 근육을 네, 맞습니다. 강화시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 처음에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네. 그 떨릴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한 1분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네.
이제 여기 입꼬리 당김 근이라고 아주 작은 근육이 하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이렇게 당기면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게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근육을 느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올려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네. 그 손은 이제 근육을 느끼기 위해서 보통 운동할 때 운동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운동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대고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손으로 당기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떨 때까지. 떨 때까지 하고 그리고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게 좋고 네. 뭐 연속해서 한 3회 정도는 해주시는 게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입꼬리 올리는 운동 해주셨고 네. 또 있나요? 세 번째? 세 번째 근육이 네. 이제 역광대 쪽에 붙는 네. 이제 뭐 작은 광대근, 큰 광대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속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느끼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옆으로 벌렸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한 번 할 때 1분 정도 하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네, 떨릴 때까지 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작가 따라 해봤는데도 네.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좀 뻐근한 느낌이 나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그 미소를 찾기 위해서 치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사실 치아 콤플렉스 때문에 네. 치과에 찾아오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아름다운 미소까지 갖게 되니까 환자분들 만족도가 훨씬 더 상승하게 됩니다. 아, 치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표정까지 교정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치과에서도 교정이나 미백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정은 이제 치열, 네.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치아의 형태나 네. 아니면 뭐 길이 차이나 네.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네. 채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미백을 했을 때는 사실 치아 겉표면에 붙어있는 착색 물질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태생적으로 치아가 노라신 분들은 미백을 해도 노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한계점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니시 하모니라는 치료법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진료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진료를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영상 링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니시과에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강정호 대표 원장님이 네. 그 치아의 본질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많은 환자들을 보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치과에 아파서 오면 네. 늦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이미.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치아의 그 건강에 대한 네.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네.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정보들을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되게 쉽게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 치아의 본질 네.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최종 화면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 계시면 꼭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